12월 3일 목요일 마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전반적으로 뭐 강세 모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전일만큼의 강세는 아니더라도 일단 시장에서 자동차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결국 기업 이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건 뭐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컨센서스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자, 이 정도의 증가를 지금 주식시장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을 벌이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뭐 3천 간다, 안 간다, 뭐 3천보다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도를 뭐 90% 이상 부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금의 상승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코로나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상승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상승이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않았고 유동성 유입에 따른 모멘텀 장세였다면 모멘텀이 사라지는 구간에 일정 부분은 또 조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익 증가 폭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모든 게 다 오른다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다시는 것처럼 뭐 유가도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네, 있고, 구리, 뭐 2022년에 사상 최고치를 뚫는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나왔고요. 지금 뭐 물론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강세가 문제가 아니고 저점에서 한 50% 올라왔는데 2022년에는 사상 최고가를 구리도 뚫을 거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에 여러 가지 곡물들, 그 다음에 뭐 대두유나 팜유 같은 이런 유지 계열의 전반적인 식재료 가격들까지 전부 다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가 오르죠? 달러는 약세죠? 원자재 가격은 거의 대부분 다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럼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수준의 물가 상승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인플레는 지금 빚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빚을 줄이는 효과도 있죠. 다만 이것이 그 과거의 교과서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효과로 적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의 이익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증시가 오르니까 가자가 아니고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다.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이 음식료 업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오늘 강세 종목은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종목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뭐 이게 지금 부품주만 오르는 게 아니고 현대차도 이제 신고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 있고요. 자, 이쪽은 제가 일부러 좀 극단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넣어봤는데 뭐 최근에 거의 뭐 90도 각도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불과 11월 초반의 가격이 11만 원대였는데 지금 20만 원대를 넘었으니까 두 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셀트리온의 치료제, 그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그 치료제가 나오는 순간 더 폭발할 것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런 속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모멘텀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움직이기보단 계단을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계단을 하나 내려가거나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는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뭐 네이버를 통하든 뭐 여러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현대차가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거듭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름도 현대차에서 차를 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회사의 주가 움직임과 모멘텀을 움직이고 있는 회사의 주가 움직임은 당연히 이쪽이 단기적으로 매력적입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증시의 격언을 고려해 봤을 때 종목의 선택은 뭐 개인이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구조적인 변화를 쫓아가는 것이 좀 더 긴 투자에는 맞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수가 계속해서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또 모멘텀 쪽으로 치우쳐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또 구조적 상승을 동반하는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하고 골라놓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은 일정과 이벤트 속에서 거의 뭐 체크포인트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예. 미국의 ISM 비주조 PMI 정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없네요. 지금 뭐 유럽 쪽에서 발표되는 지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주간 실업 청구 수당도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는 구간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정과 이벤트성에서는 그렇게 내일 주목해볼 만한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한국에 있어서는 지금 상장과 신규 공모 물량이 계속 거의 매일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 계속 언급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에 그럼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지 않으면 어쨌든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에다가 신규 상장, 신규 공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급상에서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 그렇다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늘어나는 시총만큼 예탁금이 같이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늘어나는 공급 물량만큼 예탁금의 증가 속도가 맞춰갈 것인지도 지금부터는 계속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뭐 일정이나 지표보다는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공모주 청약이라든지 IPO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특히 수급적인 부분과 관계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들,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들을 중점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 매수는 뭐 강하지 않은 양상이에요. 뭐 12월 들어서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11월 달엔 거의 뭐 매일 사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면, 네.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11월 31일 제외하고 한 3일간의 흐름을 보면 매수는 전체적으로 둔화되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흐름을 봤을 때는 한 가지 업종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듯한, 어제는 반도체였다면 오늘은 온수장비 쪽으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전체적인 매수 탄력은 둔화된 것이 분명하고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이평선들의 정배열, 그리고 그 정배열이 거의 굉장히 뭐 예쁜 모양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생각보다는 괴리는 좀 많이 벌어진 양상입니다. 네. 특히 60일선과의 괴리도 좀 벌어지고 있는 양상, 매일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전형적인 강세장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증시가 눌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괴리를 조금 조절하는 그런 상황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이제 괴리를 시키는 정도의 압박, 그러니까 옆으로 뭐 흘러가든 아니면 약간의 가격 조정을 통해서 좀 이걸 해소하든 어느 정도 해소 기간은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뭐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점이고요.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져갈 종목, 정리할 종목을 확연하게 좀 계속 우리가 구분하면서 정렬 종목은 뭐 고점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 영역이니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관리,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아닌 수익 관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외국인의 매수가 일단은 좀 둔화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수와 실물 경제와의 괴리를 조금씩 줄여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가져갈 종목 그리고 정리할 종목을 잘 구분하시되, 정리할 종목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익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점 마지막 포인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